오늘은 어김없이 다크문 축제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드린 영상은 사이먼이라는 다크문 NPC가 주는 장난감, 댄스 장난감을 얻을 때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위크워럴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보자. 다크문 축제 보시면은 여기 있다. 가장 어려운 거 10번, 중간 난이도 10번, 그리고 쉬운 거 10번 했을 때 댄스 다크문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주는데요. 제가 준비해드린 애드온을 사용하시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사이먼에게 말을 걸고요. 춤을 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크문 게임 동전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여기 있다. 게임 동전. 이런. 한 두 개 삽시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이제 춤을 추면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미 댄싱 머신이라는 업적을 보시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중간 거를 선택하고요. 선택을 하시면은 위크오라가 나오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제 가운데다가 두시고요. 준비 자세죠. 셋, 둘, 하나, 시작.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그러면은 버튼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냥 요거를 순차적으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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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어때요? 너무 쉽죠? 다시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빰빰빰빰. 됐다. 완벽하지. 전설. 오케이. 다시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빰빰빰빰. 전설적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빰빰빰빰. 나이스. 전설적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손쉽게 업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크오라는 당연히 공유할 거군 할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유튜브는 그 글자 제한이 있는 바람에 제가 제 방송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제 방송 링크에 오시면은 위크오라를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위크오라, 댄싱 머신 위크오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업적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